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상가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안산시에 위치한 수익률 좋고 공실 없는 항아리 상권 내 건물입니다. 안산시 와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화정청과 와룡체육공원을 기준으로 상권이 단절되어 있으며 상권 내 이동 거리가 도보 10분 내 거리여서 세대가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상권 내 5,464가구, 11,83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40대부터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상권 내 직장인 구수는 1,173명이며 직장인 구수 포함 월평균 일 유동인구는 17,528명으로 나오는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주 인구와 연령대, 유동인구를 말씀드린 것은 해당 임차 업종이 슈퍼마켓이어서 그런데요. 10년 넘게 슈퍼 건물로 임차 중인 곳인 만큼 임차 구성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권 분석 보고서에서도 해당 상권은 3등급으로 평균치의 상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 3월부터의 매출액을 보니 점점 상승 추세에 있으며 매출도 2배 가까이 상승된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생필품 수요가 많은 40대부터 60대가 밀집되어 있으며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룬다는 것은 이동 동선에서의 접근성이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주변 일대가 도로를 끼고 전부 식당가를 이루고 있어 식자재 마트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안정적인 매출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층 건물 중 마트에서 3개층을 임차한 상태이며 넓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전면 주차 공간 등이 마트로 사용하기에 좋은 건물이지만 병원 및 학원 등 타 업종 어느 업종이 임차해도 사용에 편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593.6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 면적 399.6제곱미터, 연면적 1598.4제곱미터로 2008년도에 지상 4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00만 3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43억원입니다. 1층과 2층은 슈퍼로 사용중이고 3층은 PC방으로, 4층은 당구장으로 사용중이며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옥상도 슈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전체 보증금 2억 6천만원 들어있으며 월 1,70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2억 400만원 나오는 수익률 5.04%의 건물입니다. 마트에서 10년 계약 후 2년이 지난 상태로 안정적인 5%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과 층당 면적이 100평이 넘어서 어느 업종이든 임대에 무리 없이 가능한 면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